Can you show me something? 어떤 걸 보여줘야 좋아할까? 아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아닌가? 아니면 뭘 보여줘야 되지? 좀 있긴 한데 손바닥에 유튜브 보고 오늘 처음 생방 보는데요. 유튜브가 순한 맛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죄송한데 유튜브가 순한 맛이라뇨? 무슨 소리야? 그런 문의가 와요. 하윤님, 저도 하윤님처럼 매운맛 방송하고 싶은데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매운맛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 되게 그냥 건전하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아무래도 조금 자극적인 편집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이라서 매운맛이란 걸 모르는 스트리머입니다. 청초호소인. 청초호소인은 아니다. 솔직히 저희 이사님께서 저보고 청초호섹시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청초한 방송인이 어딨다고 그래요. 청초를 컨셉으로 잡다가 실패한 거지. 청초가 컨셉이라 그게 가능한가요? 원래 타고나는 거라고. 야! 그거 아니에요. 뭐 깜짝이야. 오자마자 벗고 계세요. 아니요, 벗고 있진 않아요. 아래 입고 있어요. 원참 매너가 비매너시네요. 그 남녀 혼욕에서 옷을 벗나요 보통? 제가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문화를 잘 모르는데 타월로 가린다고? 혼욕도 타월로 가려요? 히토미야? 아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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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일 유교거리예요. 거유교가 아니라요? 그럼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돼요. 내가 왜 나보고 평균 정도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렉 기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아 기타가 모양이 이런 이유가 있구나를 정말 느꼈거든요. 인체공학적이라는 걸 정말 느꼈거든요. 근데 나한테도 약간 인체공학인 걸로 봐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옛날에 내가 진짜로 진짜 큰 친구를 본 적이 있어. 그 친구는 어느 정도였냐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편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 친구는 받치고 이렇게까지 가능했어.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었을 때 나는 난 평균이지라고 말합니다. 네. 잘 모르시는 아 여기서? 여기서요? 삼각형이 뭔가요? 점이 삼각형 모양이에요. 트라이앵글. 자 이게 트위치 대삼각형이 아 이런 느낌이고 미쳐버리겠네. 선녀와 나무꾼이냐고. 얼마에 파나요? 하연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여러분이 하연님 방송에서 구독하면 나오는 걸 하면 됩니다. 하연님 구독하면 나오는 거 퓨전이요? 이사님하고 대표님이 그렇게 예쁘시다고 잠깐만 대표님이 그렇게 예쁘시다고라고 하면 조금 그 이미지가 다르게 형성되지 않을까. 대표님 이사님 뭐 다들 그냥 다 되게 미드마우스 패드가 있는데 아, 내가 늘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 이사님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못 살 것 같은 거야. 나였어도 이사님 저 앞에 계시잖아. 나였어도 못 샀어. 이사님 이런 느낌이세요. 진짜로 대리님 팀장님 다 이렇게 예쁘시고 하신데 이 앞에서 여러분들 가슴 마우스 패드 사가야 돼. 가능해?